홍콩에서 쭈하이양 마카오 넘어가는 그 곳인데 지금 중국 격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별로 없어요.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류를 많이 준비하고 PCR 검사를 받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으로 나 마카오로 넘어가는 사람이 조금 있네요. 오늘 뭐야 출국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제 짐 하나가 달랑 있네요. 사람들이 꽤 많네. 맞네요. 1년 전보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 방역이 풀리고 나서 사람들이 공항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야, 간만에 공항을 오니까 어디론가 떠난다는 기분이. 1년 만에 한국을 가는데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갑니다. 이게 뭐야? 드라이드 망고. 필리핀에서 망고를 줬네. 위드 라이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간단하게 나왔네요. 맛은 그냥 완전 베이직한 단순한 맛이에요. 망고를 한번 먹어볼게요. 드라이 망고라고 하는데 상당히 맛이 있네요. 달콤하고. 공항을 나와서 ATM기를 찾아가지고 돈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뭐야 오카다 호텔까지 가는 교통편을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950페소를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760페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니까 600페소를 달라고 하네요. 근데 비싼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더우니까 그냥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Okada Hotel? It takes less than 10 minutes. 10 minutes? Yeah, we go Skyway. You want to go Skyway? Yes. There is a toll fee. So wait for you. Pardon? There is a toll fee on Skyway. 35. How much? 35. 35? Yes, you want? No, don't. Okay. Yes. 야, 저기가. Is this Okada? 와, very big. First time. Actually, I transit to another place, but I have time, maybe 12 hours. One, alone? Yes, me alone. Safety check, right? Safety check and. Oh. Oh, checking. 야, 오카다에 도착했는데 와 여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네요. 아까 택시기사가 말하는데 리틀 마카오? 미니 라스베가스라고 하는데 아, 시설도 괜찮고 좋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카지노에 들어왔는데 이 카지노 규모가 엄청 큽니다.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크고 거의 마카오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로비 라운지네. 로비 라운지에 맛있는 거를 많이 파나. 야, 이거 블루베리 데니쉬 하나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게 보이네. 일단 이렇게 좀 럭셔리하고 멋있는 카지노를 오면은 돈을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걸 좀 사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카지노 하다 보면은 대부분 돈을 잃기 때문에 잃기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금 뭐야 시킨 데니쉬 블루베리 그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보고 왔습니다. 야, 주문한 도넛과 아메리카노가 나왔는데 아메리카노에 이거 우유도 주고요. 이건 설탕이겠죠? 야, 설탕도 주네. 아,
맛이 좀 진하니 맛이 좋습니다. 설탕 두 개 정도. 어? 맛은 딱 달달하니 우리가 상상한 그 맛이에요. 야, 밥을 먹고 나왔고요. 밥이 아니구나. 아까 그걸 먹고 나와. 야, 여기도 이제 삐까번쩍한 게 많네. 돈 따면 여기 와서 사라고. 야, 시계도 세이코, 카시오 별로 다 있고. 분위기가 마카오랑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판도라 이런 것도 있고. 이 카지노에 오게 되면은 꼭 내가 딸 것만 같은 그런 기쁨으로 오는데, 항상 돌아갈 때는 그 참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한 한두 시간 게임 하다가 나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들과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러 오면 카지노만큼 좋은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카지노 안은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게임도 어느 정도 좀 했고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메들리 뷔페 이 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6시부터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이 6시니까 사람이 아직 없는 편이에요. 한번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뭐가 있는 게 볼게요. 여기 꼬치 같은 경우도, 이거 닭고기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닭똑집 같은데? 이거는 홍합. 홍합. 이거 오징어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포크벨리 삼겹살을 이렇게 요리를 해놨고요. 나름 음식의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밥 종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 판다범 딤섬 종류가 조금 있고,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그러네. 그리고 여기는 면 종류, 중국식이니까 면 종류로 된 비프 스튜 있고, 프라이드 치킨 필레.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생선 같은데 다양하게 준비가 돼. 우와, 해산물도 있고, 해산물도 나름대로 있고, 피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튀김도 있고요.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스시. 스시 종류가 여러 개 스시 있고, 이거는 문어, 롤, 홍합, 그리고 이거는 이까네. 이거 이까 있고, 이거는 이제 참치 있고, 이거는 초밥이고, 여기는 이제 초밥 종류고요. 여기는 이제 스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경을 보시면 이렇게 뷔페가 되어 있고, 많게 앉으면 한 200-300명 정도는 앉을 규모인 것 같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오성구 호텔이라 그런지 맛도 깔끔하고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식감도 괜찮고 아주 만족할 만한. 야, 여기 한국 음식이네요. 제육볶음, 그리고는 고등어조림. 이게 아까 고등어조림이 여기 있었고 제육볶음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육볶음을 이리로 갖다 놓고 고등어조림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잘했죠? 두 번째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선 요리, 아까는 생거로 먹고, 생선 요리, 요거
미국인 셰프가 조리한 고등어 조림. 고등어가 너무 큰가 봐. 좀 퍽퍽해. 제육볶음. 제육볶음도 고기가 너무 두꺼워. 3부. 이번에는 게, 새우, 그리고 조개. 짜지 않아 좋네. 아직도 안 짜네. 아 이제 상당히 배가 부른데 마지막으로 디저트도 안 먹을 수 없겠죠. 이게 달아야 배불러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오카다 뷔페에서 먹었는데 한 6만원, 7만원 정도 뷔페가 가격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카다에서 그 트랜지트하는 짬 시간을 내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한 10시간 정도 있었는데 나름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보내다 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놀기도 재밌네.